응? 이 충치 치료란다는 건 치아의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. 지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봐. 나는 의사들을 잘안 믿어. 신뢰를 하지 않나. 원래, 응? 이 대한민국이, 응? 탈모부터 해가지고, 치과, 충치, 진짜 소비자들이 더 많이 알아야 돼. 그러고 보니까 내그 아버지도, 충치, 계속 이빨 나부러 이빨 잘 닦아야 돼. 이런 얘기하고, 좀, 그 이빨 치료를 좀 받았었거든. 내가 이제 뒤늦게 나서야 안 읽게 된 거야. 이 충치에 대한 진실이. 충치에 희생자들이 있는 거지, 희생자들이. 희생자들이 있는 거야. 그 아빠도 희생자이지 않았을까? 이 충치, 이빨 자체가, 치아 자체가, 한번 치료를 하고 나서는 본래 기능을 쓸수 없어. 평생 관리가 아니고 평생 치료받아야 되거든? 응? 그리고 기능조차도 쓸 수가 없고, 드릴로 그냥 갈아버리더구만. 드릴로 갈고, 인공 구조물로 삽입을 하는 거야. 쉽게 말하면, 그것이 뇌진이든 뭐든 말이야. 그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, 충치가 맞는지, 확실히 맞는지 여부부터 판단을 해야 되고, 충치의 범위? 그런 확실한? 내가 만약 부자였어. 그러면, 만약 부자였는데, 그런 어떤, 이렇게, 응? 그러면, 아, 이 사람 부잣집 도련님이고, 학생이 뭐 중고등학생이니까, 함부로 충치 치료해야 된다. 이런 얘기 할까? 충치인지 확실하게 알아봅시다. 그리고 이 치료를 하게 되면, 그, 평생, 살아있는, 평생 어떤 관리를 해야 되고, 그런 것까지 상세히 조심히 다 얘기하겠지. 그럼 우리 같이 돈 없고 그런 사람 중에 그냥, 이건 희생자들이 나오는 거야, 희생자, 진짜. 희생양이지, 희생양. 그, 여러 명 있는 것 같더라고. 보니까, 와, 이 대한민국이, 사기꾼뿐만 아니라, 그냥, 이거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지. 이 정도면 진짜 이거, 뭐냐, 깜방 보내고 싶네, 깜방 보내고 싶어. 평생 이거 어금니로 씹는 부분인데 완전 깜빵 보내야겠어. 깜빵 보내고 완전 이거 무슨 그 사람들이 의사라고 난 부르지도 않는데 의사가 하지 그냥 이거 있지. 우리가 스케일링 할때 스케일링 하고 야 정말 이거 완전 그냥 양아치 정도가 아니야. 이거는 양아치 정도가 아니네. 물론 그 의사가 그거 직접 결정한 건 아니고 생각해보면 완전히 빡친 부분이네 이거. 이런 경우가 있으니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진짜 야 화가 안낼 수가 없지. 진짜 이거 충치가 맞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. 충치 치료를 딱한번 하게 되면 그냥 치료를 받아온 적이 없는 치아, 그것이 진짜 완벽한 내가 밥을 먹을 때그 치아의 기능을 다쓸수 있다는 100%. 치료를 한번 받는 순간부터 그 본래 치아의 기능을 50%만 쓸수 있고, 또 30%만 쓸수 있고, 또 압력 자체가 달라지고, 또 거기에서 또, 앞으로도 더 약해지는 거야. 그냥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, 충치치료 한 번도 받았지. 충치치료를 왜 받아야 되는데? 충치치료를 한번 받는 순간부터 평생 그 치아는, 그 압력 자체가 더 쉽게 틀어지고 달라진다면, 그 압력이라는 것은 이 치아에 치아 이물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타 부작용 및 뭐냐 곤란한 상황들이 계속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. 그냥 생리 그냥